할렐루야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방송 HEB 방송에서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촬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개정개혁본 저희는 사용하는데요. 사도신경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공교부야에게 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시스타가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중심으로 나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한빛찬양교회 최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강권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지금 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교회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장윤수 목사님 이 성도교회를 위해서 수 없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보호자는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시며 오늘날까지 이 성도교회를 견고포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로날로 성장케 하시고 견고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젊은 청년들의 찬양 축제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기뻐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젊은 청년들은 세상이 좋아서 밖으로 많이 나가며 방탕하며 살아오는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기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장윤수 목사님의 능력과 감동을 주셔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자를 마련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도의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를 위하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의 능력이 있고 찬양을 통하여 우울증이 떠나가고 찬양을 통하여 병든자도 회복되는 이런 기적과 찬양의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도 유를 위하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예배를 주님한 홀로 기뻐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는 이 율로기와 찬양단을 통하여 은혜 받고 심령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영문 열렸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찬양단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찬양단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과 영력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나 찾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기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834쪽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빛교회 전은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거예요. 국제융합치유선교아카데미 학장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에 뵈서 아는데 필리핀 가셔서 정말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얼굴이 양해해주셔서 더 멋져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3-4년 전에 먼저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체중이 제가 한 20kg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더 좋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새 성전에서 또 모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이 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의 찬양 그 소리를 통해서 또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했고, 그러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혼의 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그 진정한 찬양의 가치는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날씨가 좀 더워지고 오후 시간 되니까 조금 졸리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은 하면은 제가 그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 몇 번만 해주시면 되냐면 10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이 시작! 찬양은!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이 설교자보다 너무 잘하시면 제가 쫄쫄 내겠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 찬양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교회 이름이 성도교회죠. 아멘. 예.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 세상 사람들은 찬양이 없습니다. 물론 찬양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노래로 찬양을 하죠.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또 기도로 찬양합니다. 봉사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찬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찬양은 천국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예약표를 다 끌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작! 아멘. 천국 생활 적응 훈련입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처럼 또 천국 자체가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시작. 찬양은 예, 최고의 축제입니다. 아멘. 뭐 찬양 축제라고 했는데 찬양 자체가 예배죠. 찬양 자체가 말씀이고 찬양 자체가 예배고 찬양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 찬양은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찬양은 곡조가 깔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는 자들이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여있던 것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 찬양은 가장 값진 헌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은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근데 그 황소를 드린 그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외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기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찬양이 있는가, 찬송이 있는가, 고백이 있는가, 아멘. 믿음이 있는가, 아멘. 그것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아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
핸드폰에 집중한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곳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그 관역을 향해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환역은 빗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성공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소리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자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찬양단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지축을 흔들고 바울과 실라가 자꾸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던 그 찬양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찬양은 거룩한 목표요 충동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목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시작. 찬양은 풍성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십니다. 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네. 지금 내가 이 자리 교회에 앉아있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성품 개조의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천방지축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사울되기 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하게 틀렸는데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분명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열심으로 세계선교를 했던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바울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과거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되어서 드리는 찬양은 그곳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때 드리는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인천 성도교회의 이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진정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곡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부흥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찬양은 분명히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딸린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연습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처럼 그 찬양처럼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성도교회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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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 받으셨습니다. 축사의 말씀을 한 세빛교회 한상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160회 이상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할렐루야는 바로 찬양하라. 루는 뭐야? 너희는. 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약자로서 정말 오늘처럼 시와 창유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 일론이야 이 찬양단 진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적같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의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은 얼마나 이 사이가 가까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또 다윗은 바로 요나단을 사랑할 때에 자기의 그 생명과 같이 사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 그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또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까지 주었던 정말로 말과 바로 행함으로 옮겼던 그 사랑을 한 자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시켜준 이스라엘의 영웅 같은 사람인데 다윗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만만을 돌리고 바로 사울에게는 충천을 잃을 때 어떻게 바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다윗의 친구인 바로 요나단은 너무나 너무나 이 쫓김을 받고 다닐 때에 사무엘서 23장 15절 말씀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신앙심을 부어준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약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한희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 기하신 목사님, 그동안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회자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바로 오늘 우리 일론이야 찬양과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 바로 염두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있잖아요. 누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 신앙의 고백적인 말을 통해서 목회자가 힘을 받을 때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신선하고 좋은 글의 말씀 온전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있는 자지만 요나단은 정말로 겸손합니다. 바로 네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정말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결코 찬양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이니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바로 찬송을 주지 아니하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것은 찬송을 하라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성도교회 우리 일론이야 찬양단 마치 기력을 잃은 빠뜨려와 같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상당히 힘이 솟아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큰 힘 받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같은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져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신기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믿습니다. 네. 오늘 인천 성동의 우리 일곤이와 찬양단을 통하여 정말로 인천 도성에 정말로 기력 올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기로서 온전히 찬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으신 느끼한 찬양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단과 우리 교회를 격려해 주시는 시흥반석교회 이준남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 찬양으로만 영광 돌리는 찬양 예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격려사 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무슨 말씀으로 격려를 해야 할까? 무슨 말씀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율로기아 우리 찬양단 단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교회 또 뵙게 될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어떤 한 말씀으로 격려를 해야만이 잘했다고 소문날까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도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곳에 함께하는 또 이곳에서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저는 이 율로기아 찬양단 여러분 모두를 격려합니다. 찬양하는 자를 격려하고 또 찬양을 듣는 자들까지도 격려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교회와 또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며 또 격려하는 것은 성도 교회 모든 성도 이 율로기아의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후원해 주실 것이고 한 번씩 우리 찬양단들을 맛있는 걸로 사주실 거죠. 할렐루야. 사주실 것이죠. 네, 그걸 믿고 성도들에게도 격려의 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성도 교회와 성도들 모두 또 율로기아 찬양단이 합력하여 찬양할 때에 찬양을 하는 자나 찬양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이 특별한 찬양 예배가 격려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가인 칼로 산도스 60세 때에 파산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그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의 귓가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자,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또 너무 흥분해버리면 제가 3000포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나중에 특별히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산도스 이 귓가에 이 찬양의 음성소리가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무심코 그 찬양을 따라서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산도스는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심을 경험해 그리고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모두 다 파산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60이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금을 모아서 통닭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닭집이 소문이 나고 마치 소문이 나고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대성하는 산토스 켄터키집 그 유명한 체인점을 그 기업을 완성했죠. 대성했죠.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귀한 우리 찬양하는 젊은 청년들과 또 이 일을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격려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는 시간을 빨리 해서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급하신 분들은 다 가셨네요. 그래서 우리 또 홍선숙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홍 목사님의 특성을 한곡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럴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홍 목사님 특성을 한곡 드려주세요. 그리고 고 목사님 올라오셔요. 특성을 복음성가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 곡을. 그리고 한 목사님하고 함께 오신 목사님은? 한모세 목사님? 한모세 목사님? 네. 한모세 목사님은 특성 안 하셔도 될까요? 시켜드려요? 하여튼 홍선숙 목사님 나오세요. 여기 있던 곡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섭섭해 하시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나를 급하신 분들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홍 목사님 술 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또 힘차게 하시죠. 제목 말씀해 주세요. 네, 있어요. 이게 없을 거예요. 일반 전화인데 그냥 무관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네, 광야의 새 아침이라는 전화입니다. 젊은 전화. 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새 가는 생산의 간정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17년 동안 이렇게 희망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사역하는 중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떠나면서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데 천신만 것 끝에 그 아들의 시체를 위기한 시절을 찾고 교통사고를 당한 대한 그 사람도 찾는 가운데서 그 많은 아버지 목사님이 그 침교로 인해서 말자마 침해를 알게 되면서 말도 어눌하고 몸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극한 상황과 그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모님 소개사님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간 그 아들의 시체를 그 희망학교 근처에다 묻고 자기 아들 죽게 한 그분을 용서하면서 17년이라는 그곳에서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생일교회 손재문 목사님이 그분이 쓴 작시죠. 작곡인데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많이 은혜받고 많이 그동안 저는 선교로 나가본 적도 없지만 한두 번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분들의 그분의 소원을 좀 보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요즘에 제가 많이 부릅니다. 제가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나 광야를 걸으며 이 길 끝에 순정만이 이 길인 걸 이제는 알았네. 나 이 길을 걸으며 이 길 끝에 알았네. 주님만이 생명인 걸 이제는 알았네. 광야에 새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도 새 은혜를 이어마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 아버지께 구하옵니다. 나 광야를 걸으며 이 길 끝에 알았네. 순정만이 내 길인 걸 이제는 알았네. 나 이 길을 걸으며 이 길 끝에 알았네. 주님만이 생명인 걸 이제는 알았네. 광야에 새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도 새 은혜를 이어마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 잠시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저기 기념품을 하나씩 챙겨서 드리세요. 지금 식사 준비하러 가신 것 같은데 번번한 집사님 거기 타올 기념품을 다 드리시고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실 때 오늘 HEB 방송 전태석 목사님 계속 촬영해 주신 것 수고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님들은 가시지 마시고 바쁘시면 가시겠지만 네, 저희 이렇게 길을 돌아가시면 이쪽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좀 빠른 것 같지만 석식을 나누시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분들 대화도 하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로기아 찬양단 오늘 수고했고요. 감사. 사진은 저기 다 찍혔으니까 특별히 안 찍어도 되겠죠? 은혜 찬양단 목사님들 모임에 오셔서 인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생략하고 이제 고봉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억만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 교통 충만 위로하신 은사가 오늘 찬양 예배 참석한 모든 신정신령들 위해 그들 기도 위에 가정 위에 성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